나 어리둥절하고 있어. 뭐지? 나 왜 내려졌지? 뭐였을까? 뭔가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. 자, 처음에 기차를 타서. 기차 오랜만이다. 내가 맨 왼쪽 자리에 앉았고. 이거 떨린다. 후지품을 맨 마지막에 냈고. 뭐지? 오징어 땅콩을 먹은 거. 아, 근데 오징어 땅콩 먹은 게 제일 큰데 지금. 근데 그걸 왜 먹었지? 과자를 제일 많이 먹었나 내가? 운동 내려. 어? 이게 리얼이래 이거 진짜? 아, 신동 뭘까? 왜 탈락일까? 이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. 아, 야, 옆칸에서 우리 보고 있나 보다. 저 뒷칸에서.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일단 소지품을 본 거지. 소지품을 보고 누구의 소지품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요. 내려주세요. 맞아. 그게 설득력 있다. 여성분이요? 오셨다. 오셨다. 언제 와요? 글로 안 와요? 언제 와요? 아이, 이쪽으로 오죠. 거봐, 야, 이쪽으로 오는 거는. 나 옷이 너무 잠옷이야. 김스! 아니 옷을 너무 오늘 하필. 야, 나 오늘도 이 팬티다. 형 일부러. 형 잠시만 지나갈게요. 아니, 잠시만 지나갈게요. 아니, 아이고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자리 빈 것 같은데 앉아도. 아, 그럼요. 안녕하세요. 예. 네. Trace of pleasure or regret. 안녕하세요. 26살 김지윤입니다. 잠시 비켜드릴게요. 편하게 앉으셔야 되니까, 멀미 하실 수 있으니까. 아, 이쪽에 앉으세요. 이쪽에. 네. 어지러우니까. 네, 네, 이쪽에. 네, 티셔츠 여기 앉고. 제 소개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이고요. 김지윤이라고 합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지윤. 네, 김지윤입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지윤씨. 네. 정말 되게 조용히. 네. 뜬금없이 확 오셨네요. 네. 75, 뭐 안 맞으세요? 목 안 마 괜찮으세요? 뭐 드세요? 네, 저는 괜찮아요. 목 마르세요? 아니, 뭐 배고파요? 아니요. 비행기 하나 보여주셔야 돼요. 가차 없어요. 일단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탈락인가요? 이거 탈락인가요, 그러면? 탈락이지, 우리. 탈락이구나. 네. 무조건 탈락이지. 왜 탈락시켰어요? 네, 왜? 아, 근데 진짜 어려웠어요. 여러분, 작가님이 방귀를 끼셨잖아요. 네, 다 보셨구나. 몰래 카메라였거든요.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. 이른 아침 그녀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슈퍼주니어가 있는 동화역으로 향했습니다. 그리고 멤버들이 기차에 탄 순간부터 방귀 사건까지 그들 몰래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. 아, 그 상황 대처? 네. 아, 제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소에 대하는지,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제가. 아, 누구 대처가 제일 좀 괜찮은 대처였어요? 아, 저 예성 씨한테 약간 감동했어요. 어, 예성이 뭐라고 했어? 뭐라고? 얘 계속 방귀 꼈다고 막 그랬는데. 네, 자기도 방귀 꼈다고. 괜찮다. 아니, 똥만 안 지렸으면 됐다고 생각했어. 그게 괜찮았다고요?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다 같이 재밌게 얘기할 때 분위기 맞춰서 덜 민망하게 장난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, 신동 씨가 가장 반응이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. 반응. 뭐라 그랬지? 아, 그거 너무 크게 낀 거 아니야? 아, 왜요, 왜요? 아, 몰라. 예. 아, 진짜 낀 거야? 코에다가. 아, 진짜 낀 거야? 왜 갑자기 방구를 끼셨어요? 나는 그러면 안 끼고. 아, 그래서 내가 방구. 야, 그 몰래 카메라였었구나. 네, 제가 다 여러분들을 보려고. 아, 그런 거였구나. 잠깐,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는데, 진짜인 줄 알았는데. 아, 진짜인 줄 알았어. 공기 잘한다. 방송 진짜. 아니, 근데 실제로 끼시면서 했을 수도 있어. 맞아. 와, 근데 난 그거 진짜 몰랐다. 난 분명히 방구 소리가 아니었거든? 진짜 꼈다는 거야.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. 어? 진짜 낄 수 있구나, 나는.
근데 왜 내가 싫었을까? 나 자상하게 잘해준 것 같은데. 와, 그런 거 했었구나. 아. 아니, 그러면 예, 26살 지윤 씨라고 네,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우리도 우리 소개해야 되나요? 네. 본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. 제가 그럼 태기 형이 희철이 형, 뭐 희철이 형이 마. 서로를 소개하는 내가 시간을 가져보면 이렇게?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제가 먼저 우리 희철이를 소개를 할게요. 네. 희철이는 요즘 뭐 대세 중에 대세다라는 또 얘기가 또 있고 이렇게 오그라들게 소개해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큰 사랑도 받고 또 새로운 캐릭터를 또 만들어냈고 또 생긴 거와 좀 다르게 순박함이 좀 있어요. 순박함이 좀 있고 이걸로 탈락시키나 보다. 아, 지금 그럼 제 차례예요 이제? 이렇게 예성이로 하는 거지. 네. 우리 예성 본명 김종훈 84년 9월 80일, 9월 30일이세요. 8월, 20, 8월 24일이야. 그렇지. 8월 24일이세요. 대한민국 4대 보컬이죠. 4대 보컬 중 하나예요. 규현, 려욱, 예성, 희철 이렇게. 4대 보컬이고. 근데 우리 예성이는 지금 망치 엽기적인 그녀의 차태현 형이 된 느낌이야. 아. 우리 예성이는요. 애가 아직 방송을 잘 몰라요. 그래서 언제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착한 애. 네. 그리고 의외로 눈치도 많이 봐서 옆에서 챙겨줘야 돼. 재미가 없어도 웃어줘야 되고. 그리고 우리 예성이는 성격이 좀 많이 꼬여 있어요. 괜찮아요. 누군가 풀어주겠죠. 그리고 우리 예성이는 형, 나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지? 진짜 싫어하는 거 아니지? 눈가가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. 네?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. 자, 예성이 이제 은혁이로 가자. 봐봐, 이렇게 됐다니까. 86년 4월 4일생이에요. 생일을 다 모르네. 은혁 쟤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생 때 알았어요. 기차를 타니까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제가 연습생 때 항상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지방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. 일주일에 4, 5번.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때 학교에 대한 그런 추억이 없었어요. 저 예성이가 형 얘기 말고 너 얘기 말고 형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해달라고. 얘기할 거야. 자기 얘기만 하세요. 자기 얘기를. 근데 지금 그때 함께 연습했던 친구들, 형들, 동생들 같이 데뷔를 했는데 사실 저에게 학창시절 때 추억은 바로 여기 있는 멤버들이거든요. 네, 그 멤버 내 얘기를 해달라고 내 얘기 멤버들이거든요. 근데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서도 유머스럽고 그리고 유하고요. 네. 그리고 착하고 남들이 같이 있으면 됐습니다. 그만 나 탈락. 그만하려. 너무 길었어. 우리 명 MC진의 맥을 확 끊어주셨어요. 듣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편집점을 딱 짚어주셨어요. 끝났어. 은혁이 남들 우리 동해를 소개해드릴게요. 본명은 이동해고요. 그리고 1986년 10월 15일생이고 그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. 목포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. 네. 되게 잘하시네요. 네, 그래서 그때 옆에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태어난 만큼 어떤 그런 집을 좋아하고 가족들을 좋아하고 그 정이 많은 그런 친구고 여자 친구가 생기면 결혼한다 생각하고 살거든요. 네. 그만큼 연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는. 다 신중하고 진지하지 않을까? 네. 근데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더 신중해요. 남들보다 정선한 사람 이미 내렸거든. 네. 끝났어. 와, 정확하게 끌어주시네. 나 동해 이특. 일단 네, 이특이 형 본명은 박정수. 네. 그리고 생일은 1983년 7월 1일생. 네. 그리고 또 장점이 되게 세심하고 섬세해요. 아, 소심이 죽겠어. 그럴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뭐 가정적이고. 아, 잘 알고 있어. 네. 근데 아침에 좀 많이 늦어요. 아침에요? 네. 늦긴 해요. 제가 이때까지 특이 형 스케줄 할 때 기다린 시간만 한 7개월 정도 돼요. 이 정도. 네. 자기 누구 내리나요 혹시 여기서? 다음 누가 떨어질 것 같죠? 여성분이 실제로 보고 떨어뜨릴 사람은 난 느낌상 동해가 뭐 아니면 돌 것 같아서 얘가 처음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지막까지 살아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예능으로 가기 때문에 분명히 잘생긴 사람 제일 먼저 떨어뜨린단 말이야. 그래서 난 동해가 그 다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. 자, 이제 두 번째 탈락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
네스프레소의 새로운 버추어. 혁신적인 회전 추출로 완성한 풍성한 크레마와 깊은 바디감. 뉴 버추어 회전 추출로 다른 차원의 커피가 탄생하다. 네스프레소 What else? 이 집, 저 집, 그 집. 모두가 열광하는 필라이트. 대세를 따르자. 역대급 가성비 필라이트. 말도 안 되지만 벌써 이렇게는. 숙취해소 전문가 설혁수입니다. 놀라지 마십시오. 여러분은 지금 배가 IDH로 바뀌는 놀라운 마법을 보고 계십니다. 이 IDH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계인을 놀라게 한 갈아 만든 배에 숙취해소 성분까지 더한 오진이 숙취해소제. 이제 숙취엔 배라고 쓰고 IDH라고 읽읍시다. IDH 고프다. IDH를 돌려라라고 외치는 것이 반박불가인 팩트. 숙취해소 특허 성분 갈아 만든 배 바이 숙취비책. 저는 지금 깼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탈락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여러분 결정하셨죠? 짧은... 아니 이제 진짜 아, 이제 이번 독닥지점에서 내려야 되니까 면전에서 왠지 나 내리라고 듣는 거야? 왠지 나 불안하다. 아니야 특영. 야 아까가 차라리 낫다. 지윤 씨가 직접 발표하면 좀 너무 잔인하니까 제가 지금도 대신... 충분히 잔인한데. 비포 선라이즈에 또 이런 대사가 네. 있더라고요. 최악의 이별이 뭔지 알아? 추억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야. 아~ 전혀 추억을 못 만드신 수고하십니다. 동해 씨, 알려주세요. 동해 씨, 알려주세요. 동해가 그냥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고. 동해 씨, 알려주세요. 야, 추억 왜 안 만들었어? 아, 근데 저는 조금 더 있으면 가까이 지낼 수 있을 텐데. 원래 비포 선라이즈에서 그럴 만한 시간 없어. 기차에서 이번엔 특별히 정차하기 전에 내리는 걸로 정했어. 아, 지금 내야 돼. 바로 지금. 너 아이언. 아,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. 근데 원래 친해질 사람을 그렇게 한 순간에 보고 판다는 건 아니야. 야, 너 뒷끝 있다. 아우 질척대. 아, 사람을 좀 길게 봐야지. 이렇게 짧게 봐. 야, 깔끔하게 헤어져야지.